안녕하세요. 게임 트렌드 카페 매니저 게임 트렌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D 스튜디오 맥스 기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맥스 2010 버전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뭐 2010도 괜찮고 2011, 뭐2012, 2013 다 괜찮습니다.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뭐 어떤 버전을 사용을 하든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3D 스튜디오 맥스를 맨 처음 실행시켰을 때 보여지는 이네 개의 화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 이렇게 각각 네 개의 화면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 화면은 네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손잡이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컵인데, 자, 이 컵을 아니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동그랗게 보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손잡이 이 부분도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런 건 정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에다가 손잡이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정면에서 봤어요. 그럼 옆에서 좌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손잡이가 안 보이겠죠. 다만 이런 모양의 그림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 탑 뷰와 프론트 뷰, 레프트 뷰를 보면서 우리가 좀더 쉽게 이 물체를 편집하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맥스를 다루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네 개의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물체를 머릿속에 딱 그리면 위에서, 정면에서, 좌측에서 어떻게 보이겠구나 하고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요. 이네 개의 분할 영역이 있는데, 이네 개의 분할 영역 중에서 내가 특정 부분만, 특정 뷰만 이 하나면에 꽉 차서 보게 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키가 Alt-W입니다. Alt 버튼을 누르고요. Alt. 그 다음에 키보드 또 W 버튼을 눌러줍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고, 네 개의 카메라 중에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W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또 다시 또 Alt W를 눌러주면 네 개의 분할 영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키로 다른 동작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토글 키라 그러죠. 네. 그래서 Alt W 또 Alt W. 자, 이거 자꾸 눌러서 그냥 손에 익히세요. 자, 그 다음 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떤 툴이 됐든지 그 툴에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방법이 트랜스폼 기능을 빨리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돌리고 또 크기를 조절하고 이것만 잘할 줄 알면은 이 툴을 쉽게 접근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할까요? 자,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일단 이 카메라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보면은 버튼이 지금 다들 세 개가 달려 있을 거예요. 좌측 버튼, 그다음에 가운데 휠, 그다음에 우측 버튼. 자,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달려 있는데 카메라를 조작을 할 때는 마우스 휠을 눌러줍니다. 자, 휠을 돌리지 마시고 자, 가운데 버튼이에요. 그냥 눌러주세요. 누르고 나면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움직입니다. 이걸 갖다 패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걸 롤링이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 Ctrl Al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줌 아웃, 줌 인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카메라를 조작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패닝, 롤링, 그다음에 줌 인, 줌 아웃.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버튼 있죠?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휠이 이렇게 달렸고, 여기 좌측 가운데 버튼, 우측 버튼, 스크롤이 있고. 자,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패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롤링이 되죠. 카메라가 회전을 하죠. 그 다음 Alt 누르고 또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같이 눌러주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자,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줌인, 줌아웃이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 보면 휠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돌려도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줌인, 줌아웃이 좀더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Ctrl, Alt를 같이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즉 휠을 눌러주시면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 부드럽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자, 지금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트랜스폼 기능까지, 즉 물체를 움직이고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박스도 있고 콘도 있고 뭐 스피어도 있고 지오스피어도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자, 3D Ma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형들이에요. 이 도형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박스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박스를 그려볼까요? 박스 그림을 이런 거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자, 박스를 그릴 때 먼저 탑 뷰에서 박스를 내려다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주세요. 박스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박스의 크기가 보이겠죠? 그 다음 화면을 시선을 우측으로 가서 프론트 뷰를 보세요. 마우스 좌측 버튼에서 손을 띄고 쭉 올리거나 또는 내리거나. 자, 그러면 이 박스의 두께가 됩니다. 그럼 다시 탑 뷰에서 봤을 때 크기, 그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박스의 크기를 정하고 다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 자, 다 그려졌어요. 자, 다 그리고 나서는 보면 아직 박스 버튼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막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에는 지금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퍼스펙티브는 박스가 안 보이죠. 지금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자, 키보드의 Z키를 눌러주시면 자, 모든 카메라 영역에 박스가 새로 딱 그려집니다. 화면 4개 모두 다 박스를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Z키가 하나 나왔는데요. Z키, 이 리드로우를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입혀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먼저 합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 보면 y, x, z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좌표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이렇게 수평은 x, 수직은 y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깊이 이거는 z.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이 좌표인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좌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맥스만 유독 y하고 z 값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맥스로 만든 걸 익스포트할 때, 특히 FBX로 익스포트할 때는 그 y가 위다라고 이렇게 옵션 중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디폴트는 뭐 바뀌는 걸로 되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이 맥스라는 툴을 쓰다가 또 다른 툴을 썼을 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탑뷰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y라고 써있죠. 근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위아래가 거리가 안 보일 텐데, 그쵸? 좌표 때문에 이럽니다. 그래서 다른 툴에서 보면 y가 아니고 여기가 z축이죠. x고. 그러면 프론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위아래면 y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z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x는 맞고, 자, 여기 z입니다. 그래서 3D 스튜디오 맥스는 수평이 x, 그다음에 수직이 위아래, 이게 z, 그다음에 거리가 y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 이걸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건 뭐 모르셔도 되고, 그거는 이것만. 자, 위아래가 Z축이고, 좌우가 X축이고, 거리가 Y축으로 표시를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만드는 이 박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박스를 움직일 때는, 여기 보면, Select and Move, 그 다음, Select and Rotate, Select and Uniform Scale. 자, 요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자, 요것도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Q, W, E, R, 키보드 맨 좌측 위에 보면, Q, W, E, R, 네 개의 키가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Q를 누르면, 선택, W, Move, E, Rotate, R, Scale. 자, 다시 Q, 선택, W, Move, E, Rotate, R, Scale. 그런데 자, W를 누르니까 이걸 갖다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기즈모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즉 사용자가 보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기즈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즈모가 여기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X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면 X축으로만, 또 Y쪽 이 화살표를 잡으면 위아래로. 근데 Y하고 X 가운데 이 네모 안에 커서를 넣으면은 자, 이렇게 노랗게 네모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뭐 맨언들 대각선이든 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E를 눌러볼까요? E를 했더니 E를 누르니까 이 기즈모의 모양이 동그라미로 바뀌었는데, 자, 요게 X, Y, 그다음 Z 축으로 이 물체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이번에는 R 키를 누르고요. 자, X축으로 스케일, Y축으로 스케일 조절, 가운데, X와 Y축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자, 움직이고,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절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은,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법, 그 다음,
물체를 조작하는 방법. 이두 가지인데요. 거기에 나온 단축키가 몇개 있는데, 자, 이 3D 스튜디오 맥스, 특히 뭐 포토샵 같은 2D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 관련된 거는 정리해서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